신촌 군민 행복 전국 탑텐 가요쇼 한혜진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어디쯤 왔을까? 얼마 나 왔을까? 무엇을 꿈꿀까? 내 모습 잊었나? 멈춰선 시간 속 갈 곳을 잃었어. 걸어봐도 뛰어도 마음이 허전해. 평평한 보자 사람만 있자. 갈 곳을 잃었어. 걸어봐도 뛰어도 마음이 허전해. 평탄만 보자 사람만 있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 같았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한 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 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진천 자 전국 탑텐 가요쇼가 생거 진천을 찾아왔습니다 조영구입니다 허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우리 생거 진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생거 진천 진천군이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진천 농다리 축제에 정말 최다 방문객이 찾아주면서 진천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뭐 국민 축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네. 17년 만에 이곳 진천에서 충북 도민체육대가 열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진천군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찬미 씨, 네. 그뿐만 아니라 도민체육대를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서 네. 역대 최고의 바로 도민체전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탑텐 가요쇼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진천군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우리 생거 진천.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오늘 찾아왔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 씨와 노래봉사로 실력을 다져온 김미송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김용필 씨 오니까 좋아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자, 사랑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현민 씨와 그리고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는 댄스트롯의 박주희 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용필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리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인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나 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속을 거치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래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네 살게 해서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보내줄 걸 헤어져 줄 걸 그땐 몰랐어요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지만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운명인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좋은 사람 만나도 돼요. 가자 가자 내 님아 사랑하는 내 님아 인생의 강물에다 사랑을 베끼우고 세월의 너를 쫓아보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슬퍼도 가자 가자 내 님아 사랑하는 내 님아 인생의 강물에다 사랑을 베끼우고 세월의 너를 쳐다보자 당신과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요 당신과 둘이라면 힘들지 않아요 가자 가자 꿈꿔요 사랑하는 내 님아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슬퍼도 수 없어서 못 견디게 당신 모습 그리워만 했었지 언젠가는 다가갈 게 왜 말을 못했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스쳐가는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나는 정말 행복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이제는 지난 일은 모두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못 견디게 당신 모습 그리워만 했었지. 예쁜 당신 보고 싶어 설레이던 내 마음에 사랑이 사랑이 흘러내린다. 스쳐가는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나는 정말 행복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이제는 지난 일은 모두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사랑은 하나 그것은 당신이 내게 있기 그것은 당신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딱 내 눈에 들어오더라. 한순간 딱 내 맘 들어오더라.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지고 어차피 밥 먹고 새는 우리 내 인생 살아가는 정지 땅 내 손에 잡아주더라. 한순간 땅 내 맘 사로잡더.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엔 낙엽지고 어차피 밥 먹고 새는 우리 내 인생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비상하는 생거 진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탑텐 가요쇼. 바로 이곳은요, 아, 진천 종합 스포츠 타운인데 네. 2021년도에 준공된 최신 스포츠 경기장이라고 하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씨름장, 테니스장 등 정말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득하고요. 또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을 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스포츠가 잘 이렇게 정돈돼 있고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꼭 우승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모실 가수분은요, 효녀 가수 이순아 씨와 트로트 신동 원조 우설민 씨 무대가 이어지고요. 자, 헤어 디자이너로서 또 노래도 열심히 하는 서일주 씨 무대와 아기 호랑이죠. 요즘 프로듀싱까지 하면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바로 우리 김태연 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순아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좋아 너무 좋아요 당신이 정말 좋아 여자 진솔한 여자 부산
난 아지매 애심 좋고 친절하지요 부산 아지매 자글치 아지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진천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국 탑텐 가요쇼. 자, 진천에는 볼거리가 참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번에 완공된 바로 초평호를 가로지르는 미루 309 출렁다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번에 봄에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왜 미르 309인지 좀 알려주세요. 용을 뜻하는 게 미루입니다. 네. 그리고 309는 바로 출렁다리 길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긴 출렁다리입니다. 309m. 그 출렁다리 밑으로도 초평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발 아래로 초평호를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더위가 싹 날아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좀 오금이 저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맛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자, 진천군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또 17년 연속 인구가 늘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진천군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 생거 진천입니다. 진천 최고예요. 이 최고의 진천을 찾아준 가수분들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의 연하남 최정훈 씨와 핫하고 핫한 세컨드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최정훈 씨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 I am sorry 우리 사이 무슨 사이고 맨날 사이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나름 괜찮은 남자잖아 항상 그런 식이란 얘기는 이제는 그만 너 변했다는 그 얘기도 이제는 그만 이 정도면 됐지 그때 얘긴 왜 꺼내 생각해봐 그때 우린 너무 좋았었잖아 그
그러지 말고 웃어봐. 인상 좀 쓰지 말고. 아 뭔데 또 그래. 아 뭔데. 아 뭔데 또 그래. 뭐 뭔데. 아무리 기막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해줘야 알지.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래. 얼굴만 쳐다봤어. 이젠 하다 하다 하루 종일 너의 잔소리 아주 그냥 끝내주는 뻔한 그 소리. 매력이 없길 해 외모가 빠지길 해 그냥 100점 만점이잖아. 나 같은 남자 있음 나와보라 그래. 아 웬만한 남자들 나처럼 그래. 이 정도면 되지 그때 얘긴 왜 꺼내.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 우린 너무 좋았었잖아. 그러지 말고 웃어봐. 인상 좀 쓰지 말고. 아 뭔데 또 그래. 아 뭔데. 아 뭔데 또 그래. 좋아서 행패 속이 상해서 행패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한
산을 넘어 비상하는 생고 친천에서 함께했던 전국 탑텐 가요쇼.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즐겁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기분 좋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천군에서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가수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한 가수와 함께했지만 다음 시간에도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애동! 주황조, 윤준엽, 요요미 등 멋진 가수분들 함께하니까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전국 탑텐 가요쇼 마지막을 책임져 줄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오빠. 네, 남진 씨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영구였고요. 허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싶은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은 이제 너를 아내가 단식고 어째까지는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상 방황하지마 없는 반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은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음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Come on!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아내가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상 방황하지마 얼른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아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숨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마음을 내려놨지만 행여 돌아올 거란 작은 기대마저도 허망한 꿈이었나 봐.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겠지. 그래 잊자 보내주자. 어차피 잊을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별도 내 것이니까.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겠지. 그래 잊자 보내주자. 어차피 잊을 거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별도 내 것이니까. 이별도 내 것이니까. 바람이 분다. 오랜만에 진천에 왔어. 그냥 가긴. 아, 서운하잖아. Alright, 가자.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가긴 서운하잖아. 나 한잔 차네 한잔 덜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아차 내가 어땠어. 나 건들지 마. 인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이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아차 하루를 사랑했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봐도 젖은 그림자 바람이 불고 거리에 흔들리는 달자 어둠은 내일이고 바람찬데 아자 괜찮아 다정 보면 Thank you.
건들지만 운명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안차 사랑해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헤쳐보아도 젊은 그림자 바람은 불고 거리에 들뜨는 반짝고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데 아자 괜찮아 나 좀 아차 괜찮아 나 너 여러분 청도묘 여러분 다같이 나야나 불러볼까요? 다같이 나야 나야 하나